평소에 좀 시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여기 서울문화센터 낙원 점에 와가지고 시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알게 됐고, 또 노래라는 게 그 시적인 가사일 때가 가장 좋다는 걸 듣고 또 그걸 더 새롭게 알게 됐고요. 또 시인 100명한테 물어봤을 때 제일 좋은 노래가 봄날은 간다라 그래가지고 앞으로 애창곡으로 할 예정입니다. 예, 안녕하세요. 저는 작사가이자 JNH 뮤직이라는 레이블을 운영하고 있는 이주엽입니다. 이번 서울생활문화센터 낙원에서 퇴근 후 가사 여행이라는 주제로 4주째 시민들 대상으로 강의를 했고요. 저 개인적으로도 무척 보람있고 신선한 경험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. 제 강의를 통해서 그동안 저희가 늘 즐겨 듣는 늘 저희 주변에 있는 음악들이죠. 대중가요 그 중에서도 가사, 그러니까 저희가 쉽게 흘려듣기 쉬운 그 가사의 문학성에 대해서 좀 더 이해의 폭을 넓히고 생각을 좀 가다듬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. 제 강의 이후에도 좋은 강의들이 계속 이어질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